모두가 힘을 모아 장난꾸러기 여우로부터 달걀을 지켜주세요. 둥지에 달걀이 3개씩 모이면 승리!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꼬꼬댁은 용감해입니다. 게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게임판하고 토큰들 그리고 닭들이 들어있어요. 닭들은 이렇게 둥지에 놓아주시고 여기 노란 칸주 여기만 빼고 달걀 토큰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남은 토큰들은 풍향계 그림이 보이도록 뒤집어 놓습니다. 바로 게임 방법 알려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풍향계를 돌려서 가리키는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시계 방향으로 한 명씩 번갈아 가며 게임을 할 거고요. 자기 차례에는 토큰 한 개를 펼치고 이 풍향계를 돌릴 겁니다. 결과에 따라 달걀을 둥지에 놓을 수도 있고 여우에게 뺏길 수도 있어요. 자, 자기 차례에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인 토큰 펼치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토큰을 펼쳤을 때 달걀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중앙에 노란 칸에 놓을 수 있어요. 만약 놓을 수 있는 칸이 없으면 구멍에 넣습니다. 펼쳤을 때 닭이 나왔다. 초록색 칸에 놓을 수 있는데 같은 닭에는 안 되고 다른 닭이나 여우 그림 칸에 놓을 수 있습니다. 여우가 나왔다면 여우 그림 말고 닭 그림이 있는 칸에 놓을 수 있어요. 놓고 싶은 칸에 토큰이 있다면 이것을 교체하고 기존 것은 구멍에 넣습니다. 자기 차례 하는 두 번째 행동인 풍향계를 돌려볼 건데요. 풍향계가 멈췄을 때 뒤쪽 칸에 달걀 토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달걀이 없다면 그대로 자기 순서를 끝내고 다음 사람 차례가 되고요. 달걀이 있다면 풍향계가 가리키는 대상이 이 달걀을 가져갑니다. 닭을 가리켰으면 여기 둥지에 놓고요. 이 세 마리 닭을 가리킨다면 원하는 둥지에 놓을 수 있습니다. 여우를 가리켰다면 달걀은 여우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구멍에 넣어주세요. 만약 둥지에 달걀이 꽉 찼다면 이 둥지에는 놓을 수 없고 구멍에 넣게 됩니다. 풍향계를 돌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반반 걸쳐질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진행하고 둥지마다 달걀 3개씩 놓아져 있다면 다 같이 승리하고요. 토큰이 다 펼쳐졌는데도 둥지에 다 못 놓았다면 여우가 승리합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달걀 토큰을 14개나 12개만 사용해서 조금 더 어렵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